딜라이브 청년 기자단의 지방선거 관련 리포트 전해드립니다. 이제는 선거가 하나의 축제로 자리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유권자를 주제로 한 자유로운 형식의 강연을 선보이는 자리가 마련됐는데요. 민주주의와 선거 이야기 등이 재미있는 스토리와 공연으로 무대 위에 올랐습니다. 딜라이브 청년 기자단 황재문 기자입니다. 지난 12일 KBS 아트홀에서 제7회 유권자의 날 기념 강연 콘테스트 결선 무대가 개최됐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중앙일보가 주최하는 이번 강연 콘테스트는 나는 대한민국 유권자다라는 주제로 일반부 7팀과 청소년부 7팀을 합쳐 총 14팀이 결선 무대를 치렀습니다. 힘찬 치어리딩 무대로 막을 올린 행사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김대년 사무총장의 환영 인사와 소설가 김홍신 심사위원장의 심사 기준 안내로 이어졌습니다. 이후 참가자들의 발표는 일반부, 청소년부 차례대로 진행됐으며 무대에선 참가자들은 유권자로서 선거 참여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발표를 이어갔습니다. 우리가 국민의 의견을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거를 어떻게 이루어줄 그런 지도자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지도자가 우리가 아무나 막 결정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만큼 우리가 우리의 의견을 믿고 그거를 이행해 줄 수 있는 사람을 뽑는 건데 그래서 선거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사실 우리의 의견을 뭐 들어줄 수 있고 아니면 그 반대되게 될 수도 있다 보니까 그래서 선거가 중요한 것 같아요. 콘테스트는 발표 이외에도 성악가 조용갑 씨와 전자현악 K-POP, 그룹 가수 울랄라 세션 등 특별 게스트의 다채로운 공연으로 행사는 더욱 풍성해졌습니다. 행사 말미에 진행된 시상식에서 청소년부 대상은 연극으로 선거 이야기를 풀어낸 성남고 패밀리가 일반부에서는 참정권 확대를 주장한 김재휘 씨가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선거란 우리의 인류 오랜 역사 동안 왕정시대부터 지금 민주정치의 시대까지 우리가 열심히 싸워오고 그토록 바래왔던 결과거든요. 그 제도가 정착된 것을 지금 우리가 열심히 이행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정말로 우리 사람들의 역사를 퇴보시키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행사는 기념사진 촬영 후 참가자들끼리 서로 축하의 말을 건네며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마무리됐습니다. 오늘 유권자의 날을 기념한 강연 콘테스트는 두 달 동안 예선과 본선을 걸쳐 결선에 올라온 14팀의 뜨거운 목소리로 꽉 찬 행사였습니다. 민주선거 70주년을 맞이하는 제7회 전국 동시지방선거의 소중한 의미와 가치를 생각하며 유권자의 권리를 행사하는 대한민국 국민의 모습을 기대해봅니다. 딜라이브 청년기자단 광운대학교 황재문입니다.